오늘은 여드름을 싹 없애주는 방법 베스트 3를 알려드릴게요. 베스트 3, 베스트 2, 베스트 1. 안녕하세요. 815 클리닉 원장 박성은입니다.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시에 합격해 미리 예비 대학생이 된 고3입니다. 이제 대학에 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데 이 여드름이 걱정이더라고요. 선생님, 여드름 좀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대학 합격한 거 축하드려요. 시험생활 스트레스가 여드름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 외에도 유전적인 영향, 호르몬 불균형, 음식, 화장품 등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드름을 싹 없애주는 방법 베스트 3를 알려드릴게요. 베스트 3, 적절한 유지관리. 우선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선택이 중요해요. 피부의 pH 농도를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피부의 모공을 막지 않는 논 코모도제닉한 화장품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인스턴트와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설탕과 유제품이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두 가지 제품도 줄이면 참 좋겠죠? 베스트 2, 여드름약 이용.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여드름약은 비타민 A에서 추출한 합성 물질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피지산의 피지 분비를 억제해 여드름균을 굶어 죽여요. 턱선 주변으로 많이 나는 호르몬성 여드름은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바르는 여드름약도 여드름과 모공을 줄여주는 비타민 A를 바르는데요. 여드름 개선과 함께 색소와 탄력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모두 의사의 정확한 상담 후 사용하셔야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1, 레이저 시술. 레이저 시술도 매우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 방법인데요. 요즘에 레이저 시술도 너무 다양해서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피지선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바로 다이오드 레이저입니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피지선과 모공의 유분에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여드름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콜라겐과 주변 수분에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재생 및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지성 피부나 좁쌀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두 번째는 스펙트라필입니다. 스펙트라필은 카본 로션을 피부에 도포한 후 1064 파장대의 레이저빔과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빔을 차례로 조사하는 시술인데요. 피부에 열을 전달하여 살균 효과와 각질을 없애주는 필링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화농성 여드름 개선, 모공 축소, 피부톤 개선, 그리고 피부 탄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 표면의 불순물과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더 나아가 진피층의 섬유질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 재생 그리고 기미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인 시술이기도 합니다. 여드름은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레이저냐 아니면 어떤 시술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레이저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드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는 다른 사연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